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 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오늘은 전기신문에서 하나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전기과를 졸업하시고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전기공학을 하고 계시는 대학생들께서는 이 시사적인 내용, 그다음에 시사 단어에 좀 민감하셔야 될듯 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기신문 22년 10월 25일자 기자고요. 이 원본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재생에너지의 나라 덴마크 재생에너지 7.5%가 80%를 바라본다. 그래서 덴마크가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전체 발전량의 80%까지 발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와 우리나라의 과제를 같이 동시에 싣고 있는 아주 좋은 기사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1970년대까지 사용 에너지의 99%를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되는 세월 만에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에는 덴마크 발전 협회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얻은 전력이 80%에 달해 역대 최고 비율을 갱신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7.5%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성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떻게 덴마크는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정당이 바뀌어도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덴마크 내부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여야가 바뀌어도 동일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스무스 헬비 피터슨 위원장은 어떤 전환이든 도전이 없지는 않다. 우리는 에너지 위기가 녹색 전환을 가속하는 설득력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기요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시장 경제성에서 재생에너지는 석유, 가스,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스무스 위원장은 우리는 오히려 녹색 전환이 저렴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며 지금 전기요금이 비싸다면 아직 오일, 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풍력 발전이 확장되면 더 전기요금이 낮아져서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형 FIT와 REC 등 보조금이 풍력발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한국형 FIT, 그다음에 REC는 좀 잠시 후에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위원장은 계속해서 자, 기술을 축적하며 성숙도가 늘었고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을 갖추게 됐다며 풍력발전의 성장에 부가적으로 발전하는 P2X 기술도 곧 만족할 만한 성숙도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서 P2X 기술도 잠시 후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의 경우처럼 자기네 발전량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다 보니까 전력이 과잉 전력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잉여 전력은 국가 간 HVDC 연결로 해결했다. 자,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발전량이 일어날 때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출력 제한 문제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이건 잠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는 출력 제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HVDC, 하이 볼티지 다이렉트 커런트,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그래서 HVDC 케이블로 인근 국가와 연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다른 잉여 전력을 사고파는 전력망 연결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전력망 연계가 북해연안 10개국, 여기서 보면 뭐 아일랜드서부터 시작해서 노르웨이까지 이 전체를 HVDC 연계를 통해서 상호 융통하는 망을 추진했다. 이름으로써 출력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잠시 후에 이 관련된 몇 가지 시사성 있는 단어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T입니다. Feed in Tariff라고 하죠. 발전 차액 지원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다가 신재생 발전 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2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체계에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발전 단가도 높고 기술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두 개의 단가 차이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FIT, 발전 차액 지원 제도였는데, 정부에서 이 재정 부담이 좀 있었죠. 그래서 2012년부터는 에너지 의무 할당제, RPS 제도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하겠다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 공기업이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FIT는 발전 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설비 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100kW 미만의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종사자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이후서부터 준비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RPS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얘기하죠. 자, 일정 규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30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보급률을 11%까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RPS 제도를 간단하게 보면은 발전 사업자는 자기들의 연간 발전량의 몇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두었죠. 정부의 자금의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발전사로 이제 같이 이제 부담을 나눈 것이죠. 이제 두 개의 용어가 또 새로 나오는데 S&P RE라고 합니다. S&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그래서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고요. RE는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C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자신의 연간 총 발전량이 있을 건데, 1REC라고 하면 1000kW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발전량을 1000kW 아워로 나눠주게 되면 몇 REC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몇 REC에다가 REC당 단가를 곱해주게 되면 REC 전체 금액이 되겠죠. 이 REC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해주고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발전사는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발전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발전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REC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발전사는 해결됐고요.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이 REC를 팔아서 REC에 대한 금액을 확보하고요. 또 발전량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량에 대한 부분을 파는 거죠. 그래서 발전 차액 보상 제도를 보완한 이 RPS 제도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S&P와 REC 두번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방식을 RPS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P2X에 대한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P2X는 Power to X란 얘기죠. 자, 전력과 비전력 부분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을 이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잉여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가스 또는 열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 지역의 출력 제한이 2017년에 14회, 2018년에 15회, 올해 6월까지 전체 80회, 총약 299회 정도의 출력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계속 생산을 해내는데 부하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되다 보면 계통에 연계되었을 때 계통의 전압의 변동, 그다음에 주파수 변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하의 크기보다 더 많이 과잉 생산된 전력은 발전사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출력 제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제한이 되니까 발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러한 경우를 덴마크에서는 HVDC를 연계해서 잉여전력을 주변 국가에 팔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잉여전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ESS 설비를 확보하거나 육지로 역전송을 해야 되는데, ESS의 용량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지금 육지로 역전송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잉여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P2X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P2G, 그래서 파워 투 가스, P2H, 파워 투 힛,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P2G가 가장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는 수전해 설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메탄화 과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전해 설비라고 하는 것은, 자,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력, 태양광 등의 출력을 이용, 이게 바로 잉여전력이 되는 거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 활용하거나 생산된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메탄 등의 연료 형태로 저장,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을 계통으로 투입하지만, 전력계통이 포화될 경우 P2G 기술을 적용해서 수소나 메탄올을 얻어 연료전자나 가스터빈 또는 수송연료 등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이 생산되었고, 전력의 잉여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잉여된 전력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럼 H2O가 H2하고 O로 전기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2는 지금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분야가 많죠. 이 H2O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와 CO2가 결합이 되게 되면 CH4하고 산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CO2라고 하는 것은 대기 오염물질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를 연소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 매진들을 잡아내거나 해서 이 CO2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CCS라고 해서 CO2 캡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 캡처 시스템을 통해서 CO2를 캡처하고 거기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발생된 수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CH4 메탄이 나오죠. 그럼 이 메탄은 연료전지의 원료도 될수 있고요. 복합화력발전이나 가스터빈 발전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운송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을 P2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2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2H입니다. 파워 투 힛. 그래서 전력 부하가 적은 또 내지는 잉여전력이 남았을 때는 히트펌프 또는 전기보일러로 생산된 열을 충혈조에 저장해서 열 수요가 있는 시간에 활용하여 출력 제한을 완화하거나 난방 부분에 탈산소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가 훨씬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남는 잉여전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우리 기술들이 집중되어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수 있겠다. 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